기적처럼 네가 그렇게 깨어나길 기다렸는데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. 괜찮을 거라니까 그러네. 내일은 퇴원하신다고. 뭐가 괜찮습니까? 차경사님이 한동안 안 나오시더니 이번엔 팀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. 병문 안 가요 우리. 예. 야, 유심을 가지러 가야 되거든. 갔다가 병원 들르면 되잖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가요. 가요 가요. 알았어 알았어. 어? 일단 지하철 유심을부터 찾으러 가자. 어? 가요. 알았어. 오빠,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? 꼴이 왜 그래? 오빠, 내가 얘기했지. 잘못했다간 오빠 영혼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고. 그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서 오도가도 못하는 게 두렵지도 않아? 내가 두려운 건 이 세상에 시온이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야 된다는 거. 그거 하나야.